내려오자. 내일 또 내려오자. 내일 또 오면 되지. 내일 또 오면 되지. 아니 왜 그러나. 뛰어갔다 어디 갔다가. 한 바퀴 뛰고 싶대. 이렇게 하면 못 내려오지. 최라면? 신라면, 짜파게티, 육개장. 하나만 먹으면 되죠. 두 개요. 최라면? 안성당면. 아니지. 아니죠. 전 배영동이 배영동 최고잖아요. 어 배영동. 배영동. 야 사기꾼들. 저도 안성탕면이요. 나도 배영동. 사리곰탕에다가 고향만두 넣어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안성탕면. 네, 맞습니다. 저는 짜파게티. 짜파게티 맛있어. 저도 짜파게티. 짜파게티 세 개까지 하는 거. 저부터 세 개. 다 맛있는 것만 있는데 오늘 배웅동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던데. 그리고 저 라면 한 개요. 많이는 안 먹는 것 같아요. 두 개는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준비야. 저 세 봉지요. 저는 뭐 배홍동 좋아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홍동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저 너구리 좋아합니다. 최애라면. 오뚜기. 다시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애라면. 팔도. 짜파게티. 사리곰탕. 안성탕면. 라스트 튀김으로. 등산 가서는 육개장. 술 먹고 다음날 무파마. 야구나 잘하자. 아, 벌컵 두 개. 아, 이제 늙어서 소화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짜파게티야. 몇 개 정도 드셨어요? 두 개? 세 개? 네. 면 다 안 먹어서 야채만 먹어. 야채만 드시는데? 아 맛있겠네. 저는 육개장 사발면 제일 좋아합니다. 두세 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애라면 배영동. 원래 노구리였지만 오늘 먹고 나서 배영동. 배영동 짱. 한 개요. 정말요? 왜 의심을 하죠? 두 개? 세 개? 배웅동 짱, 유재석 짱, 농심 짱. 맛있습니다. I don't know. Number two. Number two. Yeah. 안돼 괜찮아. 야 안성탕면 그렇지. 저희 요즘 이걸로 싸우거든요. 라면은 안성탕면이지. 아형 육개장이지. 아니 탈락. 컵라면은 육개장이지. 아 그거 까먹었네. 어 쏘리. 코치님은 배웅동. 예. 안성탕면 배웅동이지. 아 맞네. 아 저거 못 봤어요. 지금 봤다. 아 나도 못 봤어 저거. 저거지. 예. 전 두 봉지. 최대? 혼자 한 세 개? 세 개. 어, 다 농심이구나. 무조건 비빔면이죠. 비빔면 진짜 좋아해요. 몇 개 정도 많이 드시죠? 세 개. 진짜 평소엔 두 개, 진짜 배고프면 세 개.
짜파게티요. 몇 개? 초인데 몇 개? 한 개 반. 배영동 좋아하시는 농심 라면 있으신가요? 아, 신라면 좋죠. 신라면 옛날에는 안성탕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면. 여기 뭐 맛없는 게 없지 않나? 야,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저 육개장 사발면. 라면을 최대 몇 개까지 드셨나요? 아,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라면을 잘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먹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프로 들어와서는 라면을 거의 안 먹었어요.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은 아마 그럴걸? 우리 점심에 우리는 4교시 마치면 점심을 다 같이 먹거든. 그럼 그때 이제 사발면 해가지고 같이 먹었던 그 추억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It's all ramen, right? Yeah. Whichever one's like plain and spicy. This is spicy. Oh, Shin ramen? Shin ramen? Oh. Yeah, do that one. Ramen 최대 몇 봉지 먹을 수 있을까? 최 라면 짜파구리 라면은 배홍동 여기까지 드셨습니다. 비빔면 비빔면이요? 최대 한 개요. 소식하는 스타일이다. 한 봉지 아닌가 이게 한 봉지. 배홍동이 최고 맛있고 그 다음 안성탕면. 배홍동 다음 짜파구리 다섯 개 콜 한 봉지. 다섯 개? 네, 한 봉지. 갓김치 맛있습니다. 먹을 줄 알았어. 고맙습니다.